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KPI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KPI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예요. KPI.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하면 성과 지표쯤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학생일 때 마치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기업에도 성적표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 서열을 매겨서 성과급을 주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그 평가표가 KPI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하려면 혹은 반에서 1등을 하려면 한 과목만 특출나게 잘해서는 안 되죠. 전공 과목, 교양 과목,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국영수사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해야지 전교 1등이 되고 반에서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도 은행 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혹은 다른 지점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KPI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그리고 은행의 방향, 그리고 새로 나오는 상품들에 따라서 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교과목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갔을 때 계속 진화를 해가면서 여러분도 계속 심화 학습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 학습 방법을 바꿔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 역시 이 KPI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답변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 대출 하나, 예금 하나 이렇게 간단한 상품 구조였는데 그 다음에 상품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뭐 카드나 계좌이동제, ISA, 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금융상품들에서 비중이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똑같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방향이 양적으로 늘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출들을 질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적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그것들을 자기 걸로 바꿔서 적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KPI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후 대비표라고 나와 있는데 2016년 상반기가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비이자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초과 가점이 18점에서 27점으로 그래서 똑같이 원래 90점이라면 이제 이때 2015년에도 90점, 2016년에도 90점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더 잘하면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산 건전성 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가감점이 20점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잠재 부실 예방, 전략 차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새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도 한계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한계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생긴 이유가 비우량 담보대출이
터지면서 그게 가계부채의 내관이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번지고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금리 인상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그럼 그 한계 가구,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뇌관이 터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뭐 집단 대출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은행의 수익성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집단 대출을 하면서 뭐 계좌 이동제라던가 아니면 뭐 ISA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판매를 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적었었다면 이제 단순히 포부를 적을 때도 그렇게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고 적는 것이 훨씬 더 은행의 방향성과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적으신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면접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고객 기반 확대, 그래서 신규 고객 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은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전히 은행에서는 신규 고객 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활동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은퇴 설계,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은퇴 설계를 해주면서 비이자 수익을 활성화하고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 은퇴 설계, 디지털 금융, 모바일 앱 서비스로 대표되는 그런 디지털 금융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주거래 유치. 주거래 유치는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저비용성 예금이라는 것과 이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수익성이 아니라 저비용성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은 어떤가요?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 말고 일반 입출금 통장은 어떤가요? 일반 입출금 통장은 이자를 굉장히 적게 줘도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대 마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리스크 없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비용성 예금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 가장 그동안 저비용성 예금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근로자들의 급여이체였어요. 그래서 급여이체를 받는 통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저비용성 예금이 많아지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계속 줄고 있잖아요. 청년 실업 이제 겪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자는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치킨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공화국, 치킨집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도 그것에 맞춰서 진화를 해나가겠죠.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맹점 결제 계좌라는 건 소상공인들이 이제 카드 대금을 받는 통장을 말해요. 근로자들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결제 계좌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많이 그러니까 해당 은행의 자영업자 고객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뭐 포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량, 강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 자영업자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은행의 방향성과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작성하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비용성 이런 것의 비중이 어떤가요? 늘어났죠? 리스크는 관리해야 돼요.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박 때문에 그런데 수익은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비용성 예금의 배점을 높여준 거예요. 은행의 방향이 여기 이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 거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시점에는 또 비중이 올라가요.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럼 펀드 여기 이제 요새 가장 중요한 비이자 수익의 수익원이 되는 게 펀드인데 펀드의 그 비중을 보면 신규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계속 재가입하는 것보다 신규 수수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큰 금액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으로라도 여러 개를 유치하는 게 좋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토론 면접에서 요즘 팀 과제를 내주면서 영업 전략을 짜봐라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은행의 방향성이 이러하니까 신규 고객 수를 확보하면서 하나의 그 고액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여러 개의 좌수를 유치하면서 소액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펀드 방카, 방카는 이제 방카슈랑스 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걸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보면 펀드와 방카의 비중을 보면 펀드가 더 높죠. 그래서 펀드가 방카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외환 기반은 좀 낮아졌어요. 요새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개인 송금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면서 외환 손익이 줄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여기서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기업들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상품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은행의 최근 트렌드와 방향성을 이 KPI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과거에는 대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늘려서 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만큼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분양시장 활성화 부분 볼게요. 분양시장 활성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처음에 분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잔금을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바뀌면서 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양시장 활성화 라는 건 그 분양시장에 자금을 얼마나 은행에서 공급했느냐 이걸 말을 하는데 잔금 내는 시점에 잔금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중도금 치를 때 중도금을 얼마나 해줬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중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예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래서 대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요 부분도 같이 요거랑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해줄 때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어떤가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로 받게 되면 금리가 오를 때 내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요. 그럼 어떻죠? 리스크가 그만큼 있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은 어떤가요? 고정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기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주택도시기금 전셋집을 서민이 구하거나 서민이 집을 살 때 서민이라는 건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집을 살 때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고정금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죠?
훨씬 더 리스크가 줄어들죠. 이런 대출을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만약에 만기도 1년짜리 만기 대출이 있을 수 있고 30년짜리 만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만기로 하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1억을 대출해줘도 1억을 1년 후에 갚게 하면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면서 원리금 혹은 원금 분할 상환으로 갚게 하라. 그럼 어떻죠? 1억을 30년이면 360개월이니까 부담이 훨씬 완화되죠. 이런 식으로 대출 자체를 처음에 실행을 할 때 고객의 부담을 줄여서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자는 게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포부를 적을 때도 과거 같으면 대출의 총량을 늘리고 주택 집단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직접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금 공급을 해보고 싶다라고 적거나 아니면 이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해서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의 영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훨씬 더 은행의 방향성과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적으실 때 표현을 할 때도 단순히 수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수익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수익성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이름은 수익성 자 조금 지우고 할게요. 수익성 안에는요 아까 말한 저비용성 예금 이거는 물건을 띄어오는 개념이죠. 원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저비용성 예금이 확대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저비용성 예금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해주면 그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적는 것보다 내가 이런 뭐 이제 아까 말한 그 자영업자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나 전략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아니라 은행의 저비용성을 강화하겠다 고 적으면 훨씬 더 또 은행의 방향과 적합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면접이나 팀과제에서 이제 전략짜기를 할 때도 수익성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겠고 제발아 제 은행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애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리고 단순히 이제 비이자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펀드 수수료 근데 펀드 수수료인데 펀드 신규 수수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저한테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제가 첨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용어가 같은 용어여도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드릴 거니까 과제 이제 자기소개서 써낼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써내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KP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KPI로 살펴본 주요 은행들의 이번 2017년도 하반기 경영 키워드예요. 신한은행 IRP 계좌. 그래서 IRP라고 치면요. 다른 은행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신한은행의 KPI에서는 IRP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하반기에 IRP 신한 미래설계 이건 같은 이야기인데 이 미래설계 은퇴설계는 다
베이비부모 세대들 은퇴가 본격화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은퇴 자금들을 유치하려고 은행들에서 힘쓰고 있다는 게 여기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금융, 그리고 고객 수익률 배점 상향.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펀드나 이런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팔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똑똑해지는 것에 맞추어서, 그래서 단순히 판매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고 나서 고객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경기 순환 곡선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산을 적정한 자산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신경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이 그냥 판매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부분 배점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산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고객의 판매뿐만 아니라 수익률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거라고요.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면 은행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동소이하게 따라갑니다. 단순히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의 수익성까지도 체크를 하겠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제 자산관리가 굉장히 은행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발맞추어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지시감독에 발맞추어서 판매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급여통장 같은 입출금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동향 보고 항목이 신설됐네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한계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계 기업들이 이제 그 은행의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준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주의, 경보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돈대열 먹힐 위험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은행들에서 그 기업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다던가 해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